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연속 지진이 나면 안타까운데요. 나가는 중부에서 참 4월 16일 새벽 29분에 네, 고쿠아사이 매우 얕단 얘기죠. 저 얕을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지표면은 그 얕단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규모는 1.8. 여기 나가노 같은 경우는 군발 지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 규모는 크게 의미가 없어. 단지 이 진원의 깊이는 중요합니다. 곡구 아사히 이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얕다는 것은 계속해서 얕은 지진이 날 수가 있다니, 만약에 여기서 한 규모 7 정도로 이렇게 내륙 지진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나가노현 북부였지, 아까 두 번. 그 다음에 이번엔 중부입니다. 계속해서 북부와 중부에서 나가노에서 어저께도 지진이 계속 났었고요.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뭐 어떠한 그 이렇게 진짜 군발로 해가지고 여러 개 나갈 경우에 뭐 어떤 거 어디 하나를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할 겁니다. 류코해구 쪽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이제 큐슈 가고시마 쪽으로 해서 구마모토 대지진이 염려가 되고 또 와카야마 쪽으로 또 치고 들어오면서 난카이 대지진이 염려가 되면서 후쿠시마 쪽으로 계속 또 연발 지진이 3일 연속 나더니 또 지금은 나가노로 해서 지진이 오고 또 홋카이도로 해서 지진 네모로 종잡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기상청에서 결국에는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난카이 트러프는 문제가 없고 이 큐슈 쪽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여기 이 지역을 좀 우리가 그때 그 후쿠이 대지진 하고 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도카라 대지진, 도카라 저기 그 군발 지진 뭐 거의 한 2, 300번 지금 나고 있죠. 그 며칠 사이에 그이 도카라 그 연구하면서 우리가 81년도를 봤었죠. 그때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요. 거의 뭐 일본하고 뭐 하여튼 뭐 얼마 전에도 그때 그 여기 칭다오 근처에서 지났잖아요. 중간 지역에서. 기억나시죠? 우리 때 81년도 지진 볼때5점 중반에 5.2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지진이 있어. 대한민국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고 단지 이제 이게 서일본으로 해서 만약에 아키타 쪽으로 최근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홋카이도라든지 아키타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 강원도라든지 동부 해안을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그런 부분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뭐 과거에 그 있었던 건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 생각은 항상 자유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따질 게 어딨어요. 현재 과거에 그런 일이 났는데 현재 그런 기미가 보이면 현재 위험한 거죠. 그 어떠한 사고방식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5년 전에 있던 거래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죠. 지금 과거와 비슷한 그러한 뉘앙스의 휠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저는 포캐스팅을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이 기상 관련된 점만 전문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상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죠. 지진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의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오피니언은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하나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 생각에서는 이러한 그 서일본 쪽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니까 그냥 뭐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생각을 근데 어떤 생각에서 그리고 뭐이그뭐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걸뭘 신경 쓰냐 이런 생각
어떤 아이디어에서 어떤 저기 그 생각이 나냐면 규모가 잦은 지진이 지금 벌써 나가거나 단 대여섯 번 나죠. 구마모토 보세요. 그렇게 잔 얕은 고쿠 아사히 지진이 나다가 고쿠 아사히의 진원의 깊이가 고쿠 아사히면서 1, 2, 3이던 지진이 한 열댓 번 나다가 터졌잖아요. 대지진. 그 사람 엄청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구마모토 도시 자체는 아예 폐허가 되고. 찾아보세요. 구마모토 대지진. 완전 쑥대밭이 돼, 쑥대밭이. 내륙에서 나니까. 작은 지진, 미소 지진, 그 미소 지진이 수십 개, 수백 배가 나다가 이게 한번 폭발하면서 이게 뭐 진짜 뭐 작은 뭐한뭐한 예를 들어서 뭐한 진도 6, 7 정도의 지진이 한 수십 개가 나다가 8, 9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것처럼 이렇게 얕은 이게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곡구 아사히로 해가지고 나다가 갑자기 크게 터지면은 만약에 이 정도에서 진도 7로 내륙을 쳐보세요. 곡구 아사히인데 진원의 깊이가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지 표면과 가깝잖아요. 곡구 아사히니까 이 곡구 아사히가 만약에 지금 한7 정도로 지금 났다고 해서 나가노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내륙이잖아요. 이 내륙 나가노 내륙에서 진도 7인데 곡구 아사히예요. 진원의 깊이가 매우 낮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글쎄요, 어떤, 그냥, 우리 일본에 대해서 나쁜 건 얘기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볼 때. 난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 생각에 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난 듣기 싫어다. 근데, 저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